이렇게 비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개뜩하던 정치인이 있습니까? 휴석, 존경하는 자유 외국시민 여러분, 요즘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저는 하루하루가 살기가 버거울 정도로 제 감정을 주체를 못하겠습니다. 화가 나 죽겠습니다. 며칠 전에 근경의 변호사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골수 좌파 출신 기식인인데요. 좌파 내부에서도 개뜩 같은 정치인들아, 100명 약속의 기착짐이 결국 올랑 이재명이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논리를 자유 우파 진영에 대입하면 개떡 같은 국민의힘, 개떡 같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당원들, 퇴극기 행령의 기착짐이 올랑 윤석열이냐? 윤석열이가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지도 벌써 열흘이 다돼갑니다. 제가 지난주 광화문 열린 시민 마당에서 연설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숙방에 대해서 무대 숙방을 약속하라. 근데 결국 내놓은 이야기는 문재인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 뭐 여론이 어떻고 이런 핑계를 대면서 조건부 사면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비겁하게 그지없습니다. 태극기 애국 세력이 5년이 다르도록 아스팔트에서 외친 약속은 하나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4.15 부정선거 규명하겠다는 약속도 없고, 이승만 군국 대통령과 박정희 근대화 대통령을 유지를 받들겠다는 얘기도 없고, 광화문에 동상을 세우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 대신 광주 5.18 묘지를 방문하고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하고 노무현 묘역이 방문이 무슨 인자가 지금 현재 자유 애국 세력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도대체 이 양반은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누가 적어준 것 달달달 외워가지고 개우 기자회견하고 속에 들은 실력 하나도 없습니다. 한미동맹이 성격이 뭔지, 그것이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 소위 전략적 중심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겠다는 얘기도 없고,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자유통일을 추구하겠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뭐? 에? 아니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달내로 후보를 사퇴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온갖 대장동 도둑질을 통해서 1조 8천억이 넘는 돈을 국민으로부터 발치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1조 6천억인 행방이 없습니다. 검찰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도둑적 파렴치움 양아치 같은 그 행위는 모든 국민들이 알 정도로 행수 쌍욕에서부터 신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검사 사칭, 조폭 연루설 등등 정가 사범의 범법자가 또 언제 구속될지도 모르는 자가 현재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제1야당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된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12가지가 넘는 각종 범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언제 기소될지도 모르는 이런 초유의 희한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희한하네. 양 후보 모두 국민이 좋아하는 것보다 비호감도 비율이 60%를 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기보다 못한 범죄 혐의자를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 이 기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지난 7월 27일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 윤석열 같은 파렴치한 범죄 혐의자들보다는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적 식견도 없고 국가 대전략도 없이 어떻게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유통일을 달성하고 북핵을 해결하고 북한 주민까지 해방시켜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G7 이상의 자유통일 국가를 재건시킬 것입니다. 제가 국회의원회 안에 5일째 걸려있던 박근혜 대통령 무도화를 행사 참가차 우연히 지나치다 정말 보다 못해 빼앗아서 던져가지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가 재판을 받았습니다만은, 아니 국회의원들이 근무하는 사무공간인 국회의원회 안에 5일 동안이나 전시되었고 국민적 논란이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한 사람도 항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야를 떠났어요.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뭔데? 도대체 이 그림이 며칠째 걸리는 게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 대한민국 정상적입니까? 이게 대통령을 모욕하고 희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야. 이들을 대표하는 국회 이런 그림이 도대체 걸려가지고 있는 데다 아무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고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는 뭐 하는 데예요? 국회는 왜 이거를 그런다는데, 국회의장 나와서 당장 백인을 조사하고 국회의장이 정치 백인 참여 사과하러 오는 거예요. 이거는 맹인까지 좋은 이놈입니다. 내가 수치심을
이렇게 정도면은 어른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만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국민의힘은 자기 당이 배출한 현직 여성 대통령이 빨가벗겨져가지고 일천 로비에 매걸렸는데도 지나쳤습니다. 이렇게 비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개떡같은 정치인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당시 당직자들 뭘 했습니까? 당원들은 뭘 했습니까?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이렇게 비급한 작자들이 정권 탈환을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앞세웠습니다. 윤석열이 어떤 자입니까? 아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 사냥에 인민재판으로 몰아붙여가지고 4년이 넘게 지금 구속시킨 장본인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1,000여 명을 수사하고 200명 넘게를 구속한 장본인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재수 장군을 비롯해서 5명이 수사를 받던 중에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 악마 같은 자가 어떻게 자유 애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까?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자유 애국민들은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수군을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찾아서 내셔야 합니다. 절대 저는 이재명 할 것도 없고 윤석열 탄핵 부역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자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수군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재건할 제2의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전략적 지도자를 찾아서 내셔야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필승! 이상! 여기까지!